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27.5. 아니, 또 하이브리드가 저에게 또 이런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 때문에 결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얼마 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는데 이번에 프리우스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지금 또 얼마 안 돼서 만났는데 권태환 대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이따가 번호판으로 돌아가니까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내가 연비 리셋 했습니다. 미리 지난번에 안 한 게 뭔가 그 후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시승 코스는요, 저번에는 고속도로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심 시내 위주로 한번 주행을 해볼 거예요. 물론 그 가는 길은 똑같은데 이제 거기서 내려갈 거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네. 시내 하이브리드가 뭐 더 잘 나온다 하고 저도 솔직히 고속도도 궁금했지만 시내에서 네네. 이렇게 제대로 주행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안 타보신 분들은 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진짜 실련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쯤 오늘은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니까 이게 그냥 천천히 밟으면은 하이브리드가 작동되고 배터리. 이제 엑셀 어느 정도 좀 밟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엔진 개입이 시작되고 그런 식이죠. 중간중간에 요 화면도 한 번씩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네.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마침 제가 에너지 흐름으로 둔 이유가 네네. 이것 때문에 둔 거예요. 오늘 연비 테스트도 하고 여러분이 현재 모델은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XSE 이렇게 부르고 그냥 하이브리드는 XLE 이렇게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격은 저도 이거 보고 나오긴 했는데 네네. 이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그냥 X 잠깐 그냥 XL이라고 부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기준으로는 3,990만 원. 네. 아 LE. LE가 기본형이 3,990만 원. 그다음 XLE가 네네. 4,370만 원. 맞습니다. 네. 그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저도 포근하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그게 4,990이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주행해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겠지만, 근데 전 솔직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때 고속도로 시승 때도 연비 잘 나왔었고 뭐 나쁘지 않게 시승을 했었거든요. 저는. 네네. 내 삶에 충전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말씀하신 하이브리드가 원래 판매량이 더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좀 충전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다들 좀 있으시니까 네, 무엇보다 사실 네네. 그 자꾸 왔다 갔다 충전하는 것도 그렇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물론 연비를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 귀찮음이 안 느껴지겠죠. 지금 터널이 잠깐 1.5km 정도 되거든요. 네. 하는데 지금 연비 뚫고 나오잖아요. 25.3. 아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죠. 아우 이게 과연 네. 일단 더 막히겠지만 뭐 도산대로 그런 쪽으로 갈 거거든요. 아우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27.5 아니 저는 어차피 가속을 할 때 뭐 급가속이나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거든요. 또 그런 고객님들은 연비 잘 나오실 거예요. 연비의 직절탄이 급가속 급제동이니까 그렇죠. 네. 회생제동이니까 급제동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력 부분이나 토크 부분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좋다고는 들었어요, 얘도. 근데 어차피 이걸 타면서 그렇게까지 막 밟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연비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달리시던 고객님들도 저희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 운전이 조금 그래도 연비 운전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젠가 저에게 댓글 하나를 달았더라고요, 어떤 네네. 분이. 도요타는 신뢰, 믿음. 그게 맞습니다. 좋을 정도.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신뢰와 믿음 그게 있어요. 그렇죠. 다 타면은 그 렉서스에서부터 저는 이거 배웠었으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뭐 8년 차가 됐죠 이제. 1월 달이 이제 24년도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장고장만큼은 그리고 오히려 장고장 이전 차들이 장고장이 많아서 토요타 브랜드를 찾는 고객님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장고장이 옛날부터도 많이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핸들이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작으니까 이게 잡는 이 돌리는 게 지금 유턴할 때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거 사면은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이 부분은. 이제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거부감들이 되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하이브리드 차 모두 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시승을 무조건 권해드리는 이유가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연비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뭐 안 나갈 거다 네, 이런 고객님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터널에서 이거 물론 제가 그렇게 팍밟은 것도 아닌데 괜찮게 잘 나가네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터보가 아니죠. 자연느끼잖아요. 자연느낌. 네. 자연느끼의 장점은 엔진 내구성도 좋고, 요즘 사실 대부분이가 다 터보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터보 렉도 느끼고 그 터보는 또 내구성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토요타는 아직까지 자연느끼 고집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밟았을 때 자연느끼 치고는 자연스럽게 무엇보다 장점은 즉각적인 렉이 없이 바로 나오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또 CVT 미션이니까 네, 그런 이제 미션이 이제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변속기 없으면 뭔가 밟았을 때 그냥 뻗어져나가요. 변속하면 사실 뒤로 막 젖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귀찮은데. 마침 딱 이렇게 밀릴 때가 좋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지에 있으면은 평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지에 있더라도 엔진이 계속 개입되니까 N을 두더라도 RPM 때문에 그 연료가 좀 소모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엔진이 개입이 안 되니까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지금 평균 연비도 계속 28.4를 찍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프리우스가. 그리고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건, 억울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는 고속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시내 위주다, 고속도로 타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도 렉서스를 타고 계시면서 장거리를 뛸 때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사업 때문에. 그럼에도 연비 괜찮게 잘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대리님이 그 본가가 대구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고속도로 자주 타셨을 거 아니에요, 프리우스 그 타셨을 때. 그럼요. 실제로 제가 이제 타본 바로는, 제가 지금 8년 정도 탔잖아요. 8년 오. 네, 하이브리드만, 토요타 하이브리드만 그 정도 탔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도심에서는 공인 연비보다 이제 연비 1, 2km 정도 잘 타면 이제 2, 3km 정도 잘 나오는 수준인데 고속에서는 이제 보통은 제가 프리우스 기준에 그때 공인 연비가 22.1km였거든요. 22.1km. 21.1, 22.4 막 이런 했는데 근데 이제 도착하면 28, 30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고속에서 연비 안 나온다? 이거는 그렇죠. 좀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 했었잖아요. 보면은 잘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타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프리우스가 또 자,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지만 승차감이 전혀 불편한 요소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쓴다면요, 그 연비 더 잘 나오고 무엇보다 그 허리 아픈 그런 것도 안 느껴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중심 설계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짜 뭔가 노면도 생각보다 덜 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 개입이 되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때는 엔진 개입이 그렇게 잘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엔진 개입이 되면서도 전 그렇게 소음이라든지 뭐 지금 엔진 소음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밟으면은 잠깐 밟으면 이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막 달리진 않을 거니까 그 엔진 소음 면에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번 이제 프리우스 플러그인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200cc 차이 늘어난 게 사실 생각보다 엔진 소음적인 부분도 더 개선이 됐고 출력적인 부분도 개선이 됐고 그래서 밟더라도 사실 뭐 모두 바꿔서 달릴 수도 있지만 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밟았는데도 복잡한 그런 요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출력이 낮은 건 맞아요. 2000cc밖에 안 되잖아요, 자연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한 그런 요소도 없고 또 하이브리드가 저에게 또 이런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많이 급봐서 좀 공부 좀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하이브리드 시승하면 네. 연비를 계속 신경 쓰게 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걸 자꾸 보게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부터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는 토요타 프리우스 덕분인지 좀 이런 걸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고성능 하이브리드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포르쉐 같은 브랜드 보면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터보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물론 토요타가 레이싱에서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주목받는 거 많아요. 잠깐
저 딴 얘기 좀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LG 보면 하이브리드 가지고 뭐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 배터리 괜히 신뢰한다 이 말 나온 게 아니죠 괜히. 사실 진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만큼은 토요타 렉서스가 자부심이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브랜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타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뭐 전기 배터리가 완전히 없으면은 뭐 계속 엔진 게임만 되고 그러는데 네네. 이 토요타 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만큼은 아무리 배터리가 그 많이 닳더라도 엔진 개입이 잘 안 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아마 플러그인에 이 해당이 많이 될 텐데 플러그인에 전기로 달릴 수 있는 용량을 다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냥 이제 내연기관을 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진짜 저희가 하이브리드 잔여 배터리는 빼놓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있다? 네네. 벌써 이렇게 지금 연비 뭐 제가 지금 밝고 살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4km 나오고 오우 야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 달렸으면은 몇 정도 나왔을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은 워킹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가 좀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거의 정속 주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연비는 24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실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가 혼용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 때론 내연기관으로 간다면야 뭐 고속도로에서 그 연비가 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도 헷갈려요. 왜냐면 저 이제 하이브리드 오너가 아니니까 네네. 내연기관만 계속 타고 있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비가 좋게 나오고 근데 다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도 사실 프리우스라는 차체 자체가 또 작지 않습니까? 가볍고. 맞습니다. 가벼우니까 연비 좋은 면에서는 있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로 해서 연비를 만든다고.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고속도로에서도 발휘하지만 이 시내에서 특히 하이브리드 말씀하신 발로 해서 연비 만드는 게 지금 더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뭐 아 기름 소모되네 뭐 이런 걱정도 없이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재미 느끼면서 프리우스는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릴 때 안전운전도 되고 거리 벌려들 수도 있고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뭐 피치 못할 게 그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고속보다는 네 어쩔 수 없죠. 그랬을 때 이제 안전거리를 좀 거리를 이렇게 벌려놓게 되면 저희가 브레이크를 길게 밟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의 또 배터리를 충전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동력 에너지가 배터리 충전이 되므로써 네, 이렇게 그렇죠.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또 열효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봤는데 B라는 건 회생제동이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하이브리드에도 그냥 있다는 거 보면 뭐 회생제동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사실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얘를 이제 지금 드라이브 상태에서만 B모드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엑셀을 떼면 이제 바로 엔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서 충전을 좀 극대화하는. 사실 제가 전기차를 시승했을 때는 물론 BMW의 B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B모드 두고서 이제 전기차니까 전기차랑 또 하이브리드랑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다르니까 한번 이거 두고서 얼마나 회생제동이 담력이 얼마나 하는지도 봐야겠어요. 토요타 자체는 사실 전기차를 타면 제가 대부분 B를 뒀는데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는 이게 엔진 개입이랑 같이 되다 보니까 B를 어떻게 보면 안 놓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써봐야겠죠. 저도 네. 이제 실제로 뭐 B모드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내리막 길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좀 충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만 쓰는 정도지 도심이나 이럴 때는 사실 써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야 신기해서 써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신기해서 써보겠는데 그 무엇보다 사실 하이브리드는 네네. 그 글라이딩 주행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글라이딩 주행이라 해가지고 페달만 떼도 이게 그 바퀴만 굴러니까 충전이 되고 그러는데 아 맞다 하이브리드는 이게 회생제동 단계는 조절 못한다고 들었어요. 플러그인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만 들었거든요. 네네. 저희는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단계는 따로는 없습니다. 따로는 없어요? 네네. 확실히 엔진이 그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악셀을 따면은 그 엔진 개입이 원래는 안 되거든요. 거의. 근데 좀 B모드라 그런 건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속도 감속 속도가 빠르죠. 예. 네. 근데 엔진 개입이 되면 오히려 연비 더 배터리는 빨리 충전이 되겠죠. 네네. 그만큼
지금 RPM이 오르니까 그 오르는 손이 들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삐는 안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왜냐면 프리우스를 결국에 연비 때문에 타는 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연비가 되게 중점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뭐 비모드로 뭐 충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비를 뭐 더 좋아해진다? 아니거든요. 연비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그런데 확실히 24 네.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도 우울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시 내 뒤로 바꾸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이 정도 제 웃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오늘 사실 대리님을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서 가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시승 코스를 잡을 때 네. 저희 차는 다 하이브리드지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토요타는 다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저희 전시장 근처에 서초동이 있으니까 또 뚫린 길은 없습니다. 항상. 아, 그렇죠. 네. 서울 시내가 어떤지 보여주면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예인님들한테 멈췄을 때 공유에 전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이것도 연비에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면 바로 납득이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홀드도 있네요. 다행히 오토홀드. 네, 오토홀드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토홀드가 지금 이게 XLE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냥 LE 모델에도 이런 거는 이거는 전차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차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니까 네, 이건 없어요. 그냥 미러예요. 맞습니다. 아, 잠깐 고민이 또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옵션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있냐 없냐 차에서도 이게 크거든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 이걸 디지털 미러를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한 4,370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6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풀옵션 기준에. 근데 디지털 미러 하나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옵션 때문에 결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요 하나다라고 했었을 때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하나보다는 진짜 아까 플러그인을 구매하는 고객님들 내 삶의 인프라가 뭐 주고 그렇죠. 자택이든 회사든 그게 구축이 돼 있어야 구매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없는데 구매를 한다? 그게 손해죠. 그거는 손해예요. 아니, 600만원이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 전기로 다 100% 이제 600만원이라는 돈을 회수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무엇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전기를 꽂아서 가는 건 그냥 하이브리드에 이렇게 달리면서 배터리 주행 살짝만 하니까 그런 건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도 인프라가 만약 좋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그냥 하이브리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서울 아파트들이야 다 충전기 요즘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플러그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조회수도 괜찮게 나왔어요, 이번에 플러그인이. 아, 정말요? 네, 괜찮게 나와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가라는 그런 그쵸.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이번에 뭐 출고를 다 했는데 그 고객님들조차도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XLE가 맞냐, SSE가 맞냐. 그렇죠, SSE. 아, 나는 이제 편도밖에 뭐 충전시설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객님들이 많아서 XLE를 계약했다가 플러그인 SSE로 가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고민이 되다 보니까 플러그인 조회수는 좀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보면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관심도는 더 높을 거니까요. 확실히 지금 이게 이것도 이중접합률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단열입니다. 네. 그냥 단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준중형이니까요. 근데 중형급이잖아요. 거의 어차피 봐도 그 차체 사이즈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런 시내면은 그 막 차 소리 들리고 뭐 공사 소리 들리고도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게 매우 조용하다에 느껴지거든요. 마치 도서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성숙성 면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비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 물론 비판할 게 비판이라보다는 좀 고민이 될 부분이죠. 그 댓글에서도 정말 저에게 이렇게 그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 네. 가격 차이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 고민은 사실 많이 되긴 하죠. 국산 중형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격이면 국산의 군대형 차량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 가격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요즘 다 고유가 시대이잖아요. 그 이제 기름값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유지비는 그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유지비를 생각해본다면요. 저는 이제 살 것 같아요. 만약 산다면. 왜냐면 요즘 차들이 다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태우는데도 저는 이거 손색이 없을 것 같고 국산차가 사실 사이즈가 다 너무 커져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애로사항이긴 한데 사실 뭐 포지션 자체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컨카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생애 첫 차로도 되게 관심을 많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출고하는 고객님은 또 이제 이게 생애 첫 차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해 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설레하셔서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연락이 오세요. 아 딜러님 요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 요거는 어떨까요? 그 이 작업도 하고 싶은데 저는 근데 그 설렘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생애 첫 차가 프리우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차를 저도 가지기 전에 오 씨 썬팅은 뭐로 하지? 아 이건 뭐로 하지? 아 막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 는데 그때 생각나면서 그 고객님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되게 지금은 너무 가까워져서 연락이 되게 편해요. 이 고민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고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아니, 더 놀라운 게 엔진 갭이 됐다가 좀 살짝 뗐다가 또 살짝만 밟으니까 또 전기로 바뀌고 이게 금방 바뀌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전환이 즉각적이라서 그래서 발로 연비 만든다. 발로 확실히 만든다. 그래서 벌써 또 이렇게 26.3호 나왔으니까요. 아 이게 진짜 원래 제가 하이브리드 예전같이 시승했을 땐 연비 보는 건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출력 토크.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연비 보는 그런 재미로 타는 게 이걸 즐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시승 프리우스가. 그래서 교과서라는 이 하이브리드 자체에게 느껴지고 확실히 다른 차들이 시승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맛이랑은 좀 다르죠. 아. 다르게 또 운전하게 되고 사실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맞아요. 그래도 연비를 정말 측면 생각하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고 뭐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 북산차도 한번 하이브리드 시승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봐야겠죠. 토요타 지금 프리우스 L가 지금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거는. 그래서 극찬이 가깝고 뭐 저도 일본차 좋아하니까 뭐 가격적인 부분 고민 말고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이제 풀체인지 되는 차량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시리즈도 그렇고 네. 근데 금액들이 다 사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뭐 요즘 다 자재값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올랐다 라고 까지는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특히 이전 프리우스가 3,397만원이었거든요. 아, 그 정도면은 이제 네. 진짜 살 메리트가 많죠. 네. 그쵸. 그 차는 근데 기본형일 때 3,397만원이었는데 저희 기본형이 3,99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3,990만원. 근데 차이 나는 옵션이 일단 안전사양이 더 올라갔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더 개선이 됐고 사각지대 방지 센서 들어갔고 이제 모니터가 이제 12.3인치 들어가면서 내비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들어갔고 커넥티드로 들어갔고 전자식 파킹이나 오토홀드 이런 기능들이 다 추가가 됐는데 그렇죠. 주로 풀체인지 된 차량이 거의 500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500 정도, 500에서 600 정도 그 사이가 올랐는데 이게 과연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사람들 네. 인식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CC도 200cc가 커졌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현장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금액이 되게 합리적이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세대가 요즘 저희 세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그쵸. 실용성을 목적으로 생각해 주잖아요. 저희 같은 세대. 맞아요, 맞아요. 일단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좀 프리우스 이거 대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지금 진짜 이런 밀리는 구간에서 진짜 걱정이 없어요. 참. 이렇게 엔진 사실 내연기관 차도 요즘 나온 차들 스타벤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타벤고가 있어도 근데 전기랑은 다르잖아요. 전기로 그 엔진 개입이랑 하는 건 매우 엄연히 다르니까. 그럼요.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스타벤고를 개발한 브랜드가 그렇죠. 토요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전 이건 몰랐는데 네,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 막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그때 알게 됐는데 스타벤고를 사실 토요타에서 굳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상용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접한 차량들은 국내에 들어간 차량들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신입 때 재밌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 알았고요. 네네. 이게 사실 스타벤고가 있다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체가 어차피 엔진 개입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그렇죠. 그걸 좀 많이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연기관에서 이런 걸 적용시키면 어떨까 해가지고 스타벤고가 만들어진 계기 중에 하나도 배기가스 관련돼서 아 그렇죠. 네 만들어진 기술 중에 하나니까 공회전이란 게 사실 연료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료도 연료 근데 공회전 때 매연이 계속 나온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점 이제 또 배기가스 규제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해서 오늘 연비적인 측면 이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었는데 무엇보다 사실 도심이라서 뭐
급커브나 그런 시험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주행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저는 차도 어차피 밀리니까 이 카메라가 또 언제 계속 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하이브리드 시승하면서 지금 느낀 건데 지금 연비 또 24 나오고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이게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밀리는 구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었다면 공회전 때문에 정말 연료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토요타 프리우스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하이브리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플러그인은 꼭 안 봐도 될 수도 있고 진짜 여러모로 그러니까 재밌는 고민인 것 같아요. 플러그인이냐 하이브리드 인프라만 이제 뭐 잘 갖춰졌다면이냐 그렇고 아니면 혹시 인프라가 갖춰졌다 해도 좀 충전이 귀찮은 사람도 없진 않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추우니까 이걸 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저희가 주유소가 이제 가기 귀찮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귀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저도 아직 자차로 플러그인을 타보지는 못해서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제 타볼 예정이지만 그래도 아직 이거다 저거다 라는 시원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플러그인도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가 없으면 자꾸 그냥 엔진기에 대서 그냥 내연기관 타는 거랑 비슷한데 그때 플러그인은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하이브리드처럼 그거는 엔진기에 잘 안 돼서는 좋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님에게 상담 잘 해보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외관 실내도 뭐, 물론 살짝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이 잠깐 주행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프리우스 외관이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확실히 완전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보다 물론 앞에서 보는 것도 이 날카로운 데일라이트가 한몫하죠. 확실히 앞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 내려오는 라인 자체도 이게 쿠페처럼 A필러가 잘 내려오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느껴지는 거 이거 전에 말씀드렸고요. 바뀐 부분은 여기 휠 모양만 바뀌었는데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시즌 타이어는 이거 그때 똑같이 들어가고요. 195에 50, 19인치가 들어가네요. 이건 뒷바퀴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휠 모양만 달라졌죠.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괜찮은데 그냥 하이브리드의 휠 역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멋있느냐 이건 취향 차이인데 이건 확실히 멋있기보단 이뻐 보인다? 그런 느낌이네요. 이 블랙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무난해 보이는 그런 휠 디자인이죠. 마치 코스모스를 보는 듯한 그런 모양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확실히 옆 라인이 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더라도 매끈하게 A필러도 내려가고 이 C필러 자체도 공기역학적으로 내려가니까 전 다시 봐도 매력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차체 색상이 흰색이잖아요. 제가 탔었던 모델은 좀 어두운 게 뭐 좀 살짝 실버 좀 섞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색상이 하얗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 그리고 뭔가 밝아 보이는 프리우스 느낌 이건 제가 봐도 확실히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색상인데요. 근데 앞에서 보면 또 멋있게 느껴지고 또 옆에서 이렇게 보면 또 뭔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이 색상 차이가 많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도 뒤에서 봐도 이렇게 사이버네틱한 그런 애니메이션 풍이 느껴지고 더군다나 위에는 블랙이어도 밑에가 흰색이니까 눈에 더 잘 띄는 것 같아요. 흰색도 전 괜찮다고 봐요. 트렁크야 사실 열어보는 거 공간 비슷해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외관 실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뭐가 바뀌었는지 보고만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이 레드 색상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카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플라스틱 소재인데 카본 좀 뭔가 패턴이 그런 비슷하게 있어요. 브라운이라서 더군다나 은은한 살짝 그런 블루 포인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체는 좀 출력하고 토크가 살짝 높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은은한 스타일 정말 잘 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트도 이게 지금 그때 블랙이랑 레드 색상에서 뭔가 고성능 멋있는 퍼포먼스 강렬한 느낌이었었잖아요. 제가 봐도 이게 진짜 얌전한 듯한 그런 그냥 순한 프리우스의 느낌이랄 거예요. 뭐 제가 이거밖에 설명 드릴 건 없네요. 브라운 하면 또 고급스러우니까 뭔가 고급감도 이거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거 설명 드렸었잖아요.
디지털 룸미러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없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만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저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아침 나오셨네요. 점심 같이 드셔야 하니까 제가 혼자서 어쨌든 미리 찍긴 했었는데. 아, 정말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 아무튼 간에 이렇게 또 얼마 안 돼서 사실 시즌 요청하면 사실 눈치가 원래 보이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아, 그리고 또 이 말씀 드려야죠. 새해 첫 시승이기도 하고, 아, 대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저도 이제 다시 또 본업하러 돌아가야 되니까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뱀맷이었습니다. 아, 대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